안녕하세요. 네, 관광통역원에서 관광국사 담당하는 김성태입니다. 네, 이제 우리 청동기 시대를 볼 차례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철기 시대 그리고 우리 구석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까지 조금 보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농경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네, 농경이 아주 크게 발달하는 시기가 돼요. 농경이 크게 발달하는 시기고요. 이 농경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벼농사입니다. 예, 이때 벼농사가 시작되었고요. 예. 예,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벼농사라든가 이때 당시 썼던 이제 반달돌칼 같은 새로운 농기구가 나오는데 그런 농기구들이 이때 이제 농경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경이 이제 발달하니까요. 발달하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잉여 생산이란 게 생겨요. 잉여. 잉여는 뭐죠? 먹고 남는 거. 먹고 남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럼 먹고 뭔가 남았어요. 옛날에 이제 먹고 나서 다 사라졌으면은 뭐 이거를 가져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그냥 또 이제 음식을 또 챙겨오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잉여 생산이 생기게 되니까 먹고 남는 게 생겼고 그거를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는 사람과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사유재산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사유재산이 뭐가 되는 거냐면 계급의 발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계급. 예.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돈이 권력을 낳는다라고 하는 게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급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가 나오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일단은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국가가 이제 제사 같은 거를 직접 담당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부족들에 대한 침략도 시작되겠죠. 그래서 전쟁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을 때는 얘네들이 굉장히 큰 권력자일 수 있겠지만 죽은 다음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이 사람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조금 네, 강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상징적으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 이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성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에 거성 문화는 이제 계급의 등장을 항상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도 조금 이동하기 시작해요. 원래 강가나 바닷가에서 살았었는데, 신석기 시대는. 그때는 전쟁이 없었으니까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고 나니까, 전쟁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살다가는 그 침략을 막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로 많이 이동하냐면은 구릉이나 혹은 산지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릉이나 산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된다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어떤 걸 봐야 되겠어요? 여기에 플러스 예, 도구의 변화. 예. 도구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움집 같은 것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죠? 네. 그죠. 그리고 뭐 종교에 나서 나타나는 변화, 뭐 이런 것들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밑에 내려가면서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청동기의 시작은 우리가 약 4,000년 전부터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원전 2000년에서 이제 150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문화가 약 기원전 4,000년 경이라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늦긴 했어요. 그래서 2000에서 1500년 경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고인돌도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인돌은 사실 되게 중요한 유적 유물이긴 합니다. 고인돌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70%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거의 고인돌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인돌도 이 무렵에 좀 나타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뭐가 등장하는 시기? 네, 바로 고조선이 성장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방개통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나왔다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 핵심 내용 중 하나인데 이상하게 이런 걸 많이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북방 개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사실 주변 나라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초창기 이제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북방 계열, 네, 북방 계열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구 하면은 우리 비파형 동검이 있죠.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중요한 도구니까 이거는 별표 치시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돼 있죠. 이 거울 같은 경우도 받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돼요. 그리고 이제 구리나 아연이 합금된 청동기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동굴 문양 같은 게 이제 출토됐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북방 개통이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청동기가 발전하다 보니까 청동기 후기쯤에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특성이 나옵니다. 바로 세형동검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세형동검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한국식 동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친 무늬에서 잔무늬로 바뀌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푸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동기를 만들 때 쓰는 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청동을 부으면은 이제 부어서 굳힌 다음에 떼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쓰는 이제 틀 같은 게 거푸집인데 이 거푸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청동기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를 보면요.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는 우리가 외워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너무 워낙 자주 나왔던 곳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여기. 예, 충남 부여의 성곡리입니다. 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곳인 것 같고요. 여기는 청동기 시대 유적지로서는 꼭 기억해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많이 나왔냐 하면은 사실 고만고만해요. 예, 네, 사실 고만고만한데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의주의 미송리 괜찮습니다. 예, 네, 의주의 미송리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서 묘지방에서 발견된 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기가 나중에 고조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미송리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북의 제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제천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쯤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네, 여러분의 촉에 맡기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사실 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두세 군데 정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요.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 유물들을 조금 볼게요. 청동기 시대 유물은요, 토기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토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민무늬 토기. 예, 민무늬 토기를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고요. 왜 무늬가 없어졌냐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옛날에 빗살 무늬 토기를 만들 때는 빗살 무늬를 안 내면은 토기가 굽는 과정에서 깨졌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무늬를 내지 않아도 이제 토기가 깨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민무늬가 가능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어느 게 사실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겠죠, 그게. 그래서 민무늬 토기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송리식 토기라고 있죠. 예,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특이한 게 이 붉은 간 토기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토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 실제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봐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가보시죠. 예, 무덤에서는 우리 고인돌 너무 중요한 무덤이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멸 무덤까지는 괜찮아요. 예, 돌멸 무덤까지는 그래도 알아두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무덤 같은 경우는 어디랑 많이 비교가 되냐면은 철기 시대랑 조금 많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철기 시대랑 비교하기 위해서 고인돌이나 돌멸 무덤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쪽으로 가면요. 농기구에서는 이 반달 돌칼 있죠. 네, 요거는 체크하시고 별표도 치셔야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고전적인 문제이긴 해요. 그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뭐 이런 거예요.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기본적으로 석기입니다.
예, 석기로 만들었고요.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는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청동으로 농기구를 안 만드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예,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물러요. 그래서 이제 농기구에는 조금 부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사실 이게 더 핵심일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청동기가 비싸요. 굉장히 귀한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금속이 아니고 출토량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려면은 개고생을 해야 되는데다가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명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품으로 이제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명품으로 농기구를 만드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에르메스 낫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샤넬 도끼 이상하죠.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청동기 같은 경우는 지배층의 도구로 많이 써요. 지배층의 무기라든가 혹은 장신구로 많이 쓰지, 많이 쓰지 이런 농기구로는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돌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돌이라는 거죠. 돌로 만든 칼이라는 겁니다. 모양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두 개, 구멍 두 개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생긴 도구인데요. 조금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제 끈을 이렇게 묶어갖고, 여기다 손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손에다가 쥐고, 이렇게 벼 이상을 자르는, 네,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벼 이상을 자른다 그랬죠? 청동 시대 때 무슨 농사가 시작되었다? 벼 농사가 시작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아, 됐죠? 그리고 이제 홍작이나 바퀴날 도끼. 바퀴날 도끼는 또 시험에 출제된 적이 한번 있네요. 그래서 바퀴날 도끼도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죠. 청동으로 된 농기구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청동 제품으로는 이제 청동 무기나 혹은 이제 청동 방울 그리고 청동 거울 이런 건데요. 주로 이제 무기나 의식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의식용이라고 하는 게 뭐 몸에 치장하는 장신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신구. 그래서 이거 있으면은 이제 이거 있으면 그냥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예술품입니다. 예술품에서는 이제 청동으로 만든 의식용 도구라든가, 그리고 흙으로 빚은 토우, 그리고 바위 그림. 네, 바위 그림 같은 게 나오면 청동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굴 벽화가 나오면은 구석기였죠? 바위 그림이 나오면은 청동기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움집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 네, 움집도 이제 변화가 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신석기 시대 때는 원형이나 방형입니다. 그래서 둥근 모양의 사각형이라고 나왔죠.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는 주로 장방형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주로라고 얘기했어요. 주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직사각형은 아닙니다. 예, 원형으로 만들기도 해요. 아까 제가 청동기 시대 유적 중에서 대표적인 유적지인 송국리를 얘기드렸죠. 송국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원형 집터가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직사각형 집터가 주로 나온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시면은 신석기 시대는 하천이나 바닷가에 위치했다면요, 청동기 시대는 이제 내륙의 구릉이나 혹은 산간지대, 왜죠?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방어를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그 방어 시설 같은 게 보여요. 그죠? 그 울타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구덩이 같은 거, 예, 그런 방어 시설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화덕이 중앙에 위치하고요. 얘는 화덕이 한쪽 벽에 위치합니다. 벽에. 그리고 저장구덩도 따로 나요. 저장구덩이 따로 있는 이유는 아마 계급의 발생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급이 발생하니까 그 저장구덩을 따로 놓고 그거를 이제 지도자가 관리하는 거죠. 지배자가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신석기 시대는 깊게 파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얕게 팝니다. 그래서 이때 지상가옥에 이제 근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살 때 반지하가 좋아요, 지상이 좋아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상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신석기 시대는 반지하였던 겁니다. 왜? 기술이 안 되니까. 근데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지상가옥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움집도 우리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가실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농경에 대한 비교가 조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주피수수 때 잡곡이라면은, 수수 등 잡곡이라면은,
약곡이라면은 우리 이제 청동기 시대 때는 드디어 벼농사가 시작된다는 거 좀 보시고요. 네.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여의 성북리 좀 기억해 주시라 그랬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사역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농기구 같은 경우는 특히 반달 돌칼 같은 거 조금 봐두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 경제와 사회생활을 조금 비교해보면요. 비교해보면요. 신석기 시대랑 청동기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이 군장의 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급이 없는 시대와 있는 시대. 그래서 평등한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가는 것. 그렇죠? 계급 사회로 가는 것.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이 사용했다는 것도 특별하겠죠.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요거고요. 요즘에는 선민사상이라고 안 하고 요거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천손신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천손신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조선 때 되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상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천손신앙 같은 거 이때부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어떤 게 있었고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있었다면 청동기 때는 선민사상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경제생활에서는 드디어 사유재산과 예, 계급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가족생활에서는 이제 신석기 시대는 모계사회예요. 왜 모계사회냐면은 농경이 처음 시작되기도 했고요. 그 이때 당시에는 채집도 되게 중요한 생활이라 그랬죠. 근데 채집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의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모계사회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는 부계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쟁 때문에 그렇죠. 예, 전쟁.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아무래도 남성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덤은 이제 고인돌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랑 비교하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를 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인돌. 이런 거 나온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는 이 비싸미 토기가 메인이었다면, 네. 요것이 메인이었다면요. 이제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민문이나 미속리식 토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토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철기 시대로 가볼게요. 네. 철기 시대는 이제 그 언제부터 시작했냐라고 하면 기원전 한 5세기 정도, 예, 기원전 5세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좀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국 시대, 혼란기에 이제 전례가 되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이야 뭐 중국이 조금 그 우리 이미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 중국은 굉장히 선진적인 문화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전국 시대 혼란기에 이제 그 유이민들이 많이 오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전례됐던 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의 형태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는 부여 그리고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철기 시대는 이제 어디의 영향? 계속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죠.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라든가 드디어 철로는 농기구를 만듭니다. 자, 왜 철은 귀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네, 귀하지 않아요. 철은 청동에 비해서는 만들기도 조금 쉬웠고요. 그리고 출토량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로는 농기구를 만들 수 있었고요. 게다가 철이 또 단단해요. 예, 단단하고 활용도가 높은 금속이기 때문에 무기로도 많이 쓰고 있죠. 됐죠? 이런 걸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 중국과 교류가 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국 화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철기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명도전이나 발량전, 오수전 있는데 명도전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명도전 그리고 발량전이나 오수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화폐가 전래되는 시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자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한자가 사용된 건 뭘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창원 다오리에서 발견된 붓입니다. 창원 다오리도 괜찮고요.
붓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붓이 발견되는 걸 봤을 때 청이시대부터는 우리가 한자를 본격적으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셨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독자적인 청동기가 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세형동검 같은 거 나옵니다. 제가 세형동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식 동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이제 청동기를 제작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 바로 거푸집 같은 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옛날 이론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기시대 때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하죠? 철기 시대 때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는 게 특이하죠? 근데 괜찮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동기도 조금 더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청동기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형태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때 당시의 청동기는 그래도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이거를 무기로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때 청동기는 대부분 장신구 위주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주로 장신구 위주, 장신구가 위주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거푸집 같은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는 이제 더띠토기나 검은간토기가 나왔는데요. 검은간토기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고요. 더띠토기는 조금 약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상가옥화 되기 시작하는데요. 귀틀집이나 온돌, 부뚜막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고요. 지상가옥의 형태가 나왔다라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넘어가실게요. 네, 그리고 이제 무덤이 좀 변화하기 시작하죠. 네, 무덤이 좀 변하기 시작하는데 무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널무덤과 동무덤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동기 때 고인돌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은 널무덤이나 동무덤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 거 봐주시면은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 비교 나오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형동검이 요즘에는 청동기 후기부터 철기 시대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비파형동검은 북방계통이라면은 요거는 독자적인, 예, 발전을 이룬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형동검은 다른 말로는, 예, 한국식 동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에 이제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뭐 토기부터 해서 쭉 이제 비교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들 보시면서 이제 아 어떤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씩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업을 하기에는 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기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거지역 있죠? 네, 주거지역이 어떻게 바뀌는가? 네, 그리고 농기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갈게요. 우리는 이제 고조선 건국과 여러 나라의 성장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조선은 이제 어떤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한 네 가지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조선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시냐면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거는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건국신화가 나오는데 이 건국신화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국신화 그거 다 불허 아닙니까? 이게 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 맞아요. 솔직히 그렇긴 한데 여기 안에서 이 우리가 신화를 보면서 여기 안에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국신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세력 범위. 네, 세력 범위.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어디쯤 되었는가. 네,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어떤 게 나오시면 좋냐면은 이제 발전. 네. 발전 내용. 발전 과정과 그리고 멸망하는 것까지. 그렇죠?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까지.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봐야 될 거는. 마지막으로 해봐야 할 거는 이제 팔주법이라고 하는 고조선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조선 사회가 어떻게
이제 발전, 그 어떤 사회였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이제, 어디서 처음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성북유사가 최초의 기록입니다. 성북유사. 자, 우리나라의 최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삼국사기예요. 근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이제 김부식이 그 고조선의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삼국사기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단군신화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국사기에는 없고요. 고조선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다뤄지고 있고 거기에 보면은 예, 기원전 2333년에 단군에 의해서 건국됐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이 기록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예,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아요. 조금 이제 연대가 많이 좀 오버가 됐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봐야 한 1000년경 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뭐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믿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2333년경에 단군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라고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 범위라고 했죠. 제가 세력 범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에요. 세력 범위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비파양 눈검이에요. 자, 그래서 거친무늬 거울이 조금 애매하긴 해서 제가 일단은 알면 좋다 정도로 하고요. 고인돌과 미송리식 토기와 비파양 눈검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고인돌과 비파양 동검 같은 경우는 고조선을 거의 상징하는 유물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인돌도 특히나 무슨 고인돌이냐면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은 탁자식,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을 이야기해요. 이 탁자식 고인돌이 이제 고조선을 상징하는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탁자식은 이렇게 그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고인돌입니다. 이게 탁자식이고요. 예, 그 이거 말고 바둑판식이라고 있어요. 바둑판식. 바둑판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가끔 보여요. 그래서 이게 바둑판식입니다. 바둑판식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된 문헌은 이제 제가 최초 기록은 기억하시라 그랬죠? 삼국유사고요. 삼국유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제왕문기 정도 봐주신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왕문기고요. 그리고 고조선에 관련된 수록에서 동국통관 같은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삼국유사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삼국유사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군 이야기를 조금 보죠. 단군 이야기는 이제 그 건국신화겠죠? 네, 건국신화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좀 볼게요. 네, 건국신화에서 이제 단군 이야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처음에는 누가 나와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나옵니다. 환인의 직업이 신, 하늘에 살고 있는 신이었어. 그래서 걔, 하늘에 살고 있는 신인 환인이, 인의 아들이 환웅이 있었는데, 환웅이 내려왔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신의 아들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 아, 신의 선택을 받았구나. 이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환웅이라는 인물, 환웅과 환웅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 환웅이 이렇게 밑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게 뭐예요? 홍익인간. 그렇죠? 이게 건국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건국 이념. 네, 그리고 이제 데려올 때 지 혼자 오지 않아요. 뭐 이렇게 꼭 이제 꼭 이게 누구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굴 데려와요? 세 명 데려와요. 누구? 풍백, 우사, 운사. 얘네들 데려오니까 이제 얘네가 뭐 하는 일이에요? 풍은 바람, 운은 비, 운은 구름이죠. 날씨랑 관련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사회? 예, 농경 사회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돌발 상황 나오죠. 누구하고 누구? 곰과 호랑이. 네, 곰과 호랑이가 와갖고 자기 사람 만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일까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 곰과 호랑이가 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아, 토테미즘이 이때 있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곰과 호랑이가 이제, 호랑이가 오니까 환웅이 미션을 주죠. 미션은 뭐 숙이랑 마늘을 뭐 100일 동안 먹으래요. 그런데 이제 호랑이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불리한 게임이었죠. 그래서 얘는 육식동물이니까. 그래서 못 먹고, 곰은 어떻게 미련하게 다 먹어서 100일 만에 사람이 됐어. 됐어요. 근데 남자, 여자?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는데 이제 여자가 되고 나니까 또 바라는 게 많아요. 뭐 해달래요? 결혼하고 싶대요. 결혼하고 싶다가 자꾸 비니까 환웅이 되게 귀찮은데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자기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때? 자기 결혼해요. 둘이 결혼합니다. 예, 네,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죠? 네. 부족 연합입니다. 부족 간의 결합. 아마 환웅을 이제 믿는, 이제 선민사상을 믿는 부족과, 그리고 이제 곰을 믿는 부족이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는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때 이제 천부인 세계를 갖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아마 청동기 사회의 권력자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군왕검이 나왔대요. 예, 둘이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단군왕검이래요. 그래서 이름이 단군왕검인데 실제로 단군왕검일까라고 하면은 아마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단군왕검은 무엇을 의미할 거다? 아마도 호칭.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일 거고, 아마도, 그리고 왕검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사랑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회? 재정? 일치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그 요것만 빼도, 천부인을 빼더라도 최소 여섯 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손신앙, 홍익인간, 농경사회, 토테미즘, 부족연합, 그리고 재정일치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발전으로 가볼게요. 네, 고조선의 발전에서는 우리가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직이 존재했다는 것 정도?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왕과 준왕 같은 왕이 등장했습니다. 네, 사실 왕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상당히 발전한 형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왕호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세습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발전된 형태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이 좀 강해지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쪽 나라들이랑 좀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이때 연나라랑 좀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연나라 장수인 징계가 침입해 온 적이 있습니다. 징계가 침입해 왔는데 이때 우리가 졌어요. 져갖고 우리가 밀려나요. 예,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 지방을 상실하고 한반도 서북부 쪽으로 이제 위축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중심지가 원래는 요동, 우리가 요동이라고 부르는 요령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다가 아마 평양 쪽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팔조법이라고 있죠? 팔조법은 제가 아까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팔조법에서는 일단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훔치면은요. 물건을 훔치면은 이제 노예로 삼는데요. 노예로 삼는다는 거, 노비로 삼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급사회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물건 훔치는 거를 처벌한다는 거는 개인의 재산, 바로 사유재산이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용서받고자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곡식으로 갚는 배상을 하는 걸 보니까, 아, 남을 상처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농경사회인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낸다 그러거든요. 아마도 화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들은 뭐 이게 음란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여성의 정절을 좀 강조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는 거는 아무래도 가부장적 사회, 즉 남성 위주의 사회가 아니었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팔주법 내용도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고조선은 어떻게 멸망했는가겠죠? 그래서 고조선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바로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조선.
네,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은 이제 위만이란 인물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중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중국 옛나라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뀔 때, 중국의 진에서 한으로 바뀔 때, 그때쯤에 이제 위만조선이 이리로 넘어온 걸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위만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무슨 문화?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즉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시기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위만이 들어온 다음에 누구를 축출하고요? 네, 준왕을 축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준왕을 몰아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무슨 뭐라고 부르냐면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준왕까지를 우리는 단군조선, 그리고 여기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중국에서 위만이 넘어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고조선은 이때부터는 중국 국가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이제 위만이 고조선에 들어올 때, 조선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선 쪽에 좀 뭔가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만이 진짜로 여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 만들려고 했다면은 나라 이름을 바꿨겠죠. 근데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마도 조선과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위만 정권의 토착민 출신의 높은 지위에 올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위만이 데리고 온 새로운 세력들만 여기서 정권을 장악했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아 그냥 단군조선을 이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위만조선이 발전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정복사업과 그 무역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는데요. 정복사업은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고요. 네, 무역 쪽에서는 중개무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독점하고 활동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동방의 예나 진 그리고 중국의 한, 그렇죠?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 그리고 한 요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 조금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나라에서 고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때 누가 침략? 예. 한무제의 침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의 침략이 오게 되면서 이제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한나라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조금 내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누구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예, 네, 우리 한무제. 네, 한무제가 이제 침입을 해왔고요. 뭐, 패수 같은 데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한 1년 정도 버티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됐고요. 이게 기원전 108년 내 일이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나라는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한나라의 군과 현을 설치해요. 그래서 한 군현이 설치되는데요. 이때 4개의 군현이 설치됩니다. 4개 군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4개 군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외군은 뭐 임둔, 뭐 진번, 현도, 그리고 낭랑인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낭랑 정도는 괜찮아요. 예, 낭랑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곳이고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낭랑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낭랑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니까 이제 군현을 설치했고 요거 4개 정도의 군현이 설치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고구려의 미천왕, 예, 미천왕 때 공격을 받아서 이제 소멸하게 되죠.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낭랑군이 소멸하게 되죠. 그렇죠? 낭랑군과 대방군이 초반에 소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과 위만의 발전 과정인데요. 뭐 여기서 기원전 7세기부터 해서 쭉 나오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사실 뭐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 부왕과 준왕의 등장 요거. 네, 그리고 진계의 침입, 그리고 위만의 등장이 되겠죠. 그죠? 네, 이 정도를 우리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제 고조선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철기시대 때 등장했던 여러 개의 국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